서울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 이랜드가 창단하면서 빠르면 내년쯤 우리도 유럽처럼 수도를 연고로 한 라이벌 대결, 즉 서울 더비를 볼수 있게 됩니다. 장치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라이벌전인 아르헨티나 보카주니어스와 리베르플라티의 대결,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라이벌전, 모두 수도가 연고인 두 팀 간의 간판 더비입니다. 올해 프로축구 2부 리그에 합류한 이랜드는 잠실 경기장이 홈구장입니다. 전 국가대표 김영광, 김재성 등 수준급 선수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면서 내년 시즌 곧바로 1부 리그로 승격할 전력을 갖췄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북의 FC 서울과 강남의 이랜드가 맞붙는 서울 더비가 성사됩니다. Fantastic city, well known all around the world, but it doesn't have a derby, and we're going to put that in place. 서울 더비가 성사된다면은 아무래도 진짜 대한민국의 축구가 좀더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발주자로서 FC 서울에 맞서기 위해 이랜드가 세운 정책은 첫째도 팬, 둘째도 팬입니다. 오늘 열린 첫 훈련도 팬들을 위해 공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정말 서울이 축구로 들썩일 수 있을지 이랜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